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들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TSMC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일단 TSMC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2분기 순이익이 11%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호재성 뉴스가 많았는데 애플의 생산 목표가 상향된 것도 호재였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시티그룹에서는 현재 TSMC의 매출 증가 행진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유나이티드 헬스는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환자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요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US뱅크오프도 마찬가지로 EPS 그리고 EPS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모두 다 좋았는데요. 신용카드 결제가 늘면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은행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였죠. 이와 관련된 이 외신들의 반응은 어떤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입니다. 미국인들은 확실히 소비를 늘리고 있고 이것은 은행 대형주들에게는 확실한 호재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포브스 측에서는 이 우려점에 대해서 이 코멘트를 내놓았는데요. 낮은 금리의 지속성과 스펙 감소가 은행주들에게는 어찌됐던 걱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상태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는 시장에서의 믿음이 있는 상황이고 지난 분기까지 활발했던 스펙 활동의 감소도 은행주들에게는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CNBC의 주요 이 진행자죠. 짐 크래머는 이 별 볼 일 없는 웰스파고 이번에는 3연승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는데요. 각 기사별로 자세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포브스 기사입니다. 경제 반등에 대한 의구심은 곧바로 대형 은행주들에 대한 의심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요, 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55%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접종 속도가 점점 더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 회복 속도도 이전보다는 좀 더뎌질 것이다라는 이 시장에서의 우려가 결국에는 은행주에 대한 우려와도 마찬가지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은행 수익의 핵심은 결국에는 순이자 마진인데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코멘트도 내놓았습니다. 현재 은행들이 내놓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1% 미만이었다가 1.75%까지 뛸 때의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세이기 때문에 은행주들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요, CNBC의 진행자인 짐 크래머의 관련된 코멘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웰스파고 이번에는 3연승이다라는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짐 크래머는 자산 신탁을 통해서 웰스파고의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별 볼 일 없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시티그룹과 마찬가지로 웰스파고도 전체적인 매출 자체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EPS 그리고 수익, 매출 모두 다 시장 기대보다 좋았다라고 하면서 3연승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